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래종 도마뱀을 잡아서 키워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래종 도마뱀이 사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래종 도마뱀이 우리나라 부산에만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외래종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요거를 키울까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녀석이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키우고 싶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참고로 많은 유튜버들이 이 녀석을 자연에서 잡는 거를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데 각오를 하고 부산까지 갈게요. 자, 그럼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도마뱀들이 그냥 부산 살다가 우연히 보는 거는 정말 많은데 막상 찾으려면 또 안 찾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복 10시간을 갔다 와도 이 컨텐츠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발부터. 아우, 눈 감으면 안 되지. 리발 죄송해요. 부산 가서 봐요. 라삭라삭. 아우, 눈 뒤집으면 안 되지. 또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5시간을 다녀서 지금 부산의 한 공원에 왔는데 정말 수많은 제보를 받아 습니다. 이 제보들 중에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곳만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저희 사촌 형들이 다 김해에 살잖아요. 자, 그래서 사촌 형들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리킹 형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킹입니다. 오랜만이네. 아, 아니, 뭐 잡죠? 오늘 제페니즈 게코라고 하는 녀석을. 니폰산인가요? 그래, 아까 일본에서 온 제페니즈 게코를 잡으러 왔습니다. 네, 또 일본 또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싫어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피해가서 막어.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헌터봐! 화이팅! 브라더! 근데 형, 여기가 다 포인트야. 이런데 다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높은 데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잠자리 이런 거 잡는 포충망이 필요한데, 고기 잡는 뜰채 할 수 있지? 아, 이거 뭐 짱한테 바로 패야지. 오. 부담 좀 큰가 보네요. 떡상하려고. 프리킹 구독자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거를 잡으려다가 카메라를 키면 실패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아, 그래 좋다. 나 저거 막상 물어보려고. 왜 안 물어봐? 나 근데 E 아니거든. 형 I지? E인 척한 I예요. 거미 컨텐츠 하면 안 돼? 뭔데? 저거 하나 찍어두자.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보를 받은 겁니다. 여기 있다고. 일단 사람이 없는 데로 올라가보자. 이거 민달팽이. 오, 민달팽이 컨텐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포인트. 그리고 얘네가 이런 풀밭에는 없을 거예요. 부치류 도마뱀이에요. 붙어다니는 애들. 이런 나무 같은데. 근데 얘네가 그런 것도 있어요. 낡은 주택이나 습기 가득한 숲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우리 집인데? 근데 거기 김해장. 거긴 없잖아. 나무도 잡아야 되는 거. 나오면 형 무조건 잡지. 만약에 저 엄청 높은데 어떻게 잡아? 나무 한번 착 흔들면 떨어지거든. 그때 형 뜰채 세고 있으면 형 그거 잘하잖아. 잘하지? 뭐야? 건네지 않아. 그거 알아요 형? 내가 호주에서 어떤 사람이 민달팽이 친구랑 내기하다가 생으로 한 마리 먹어가지고 뇌 쪽에 병 걸려가지고 하반신 마비 돌아가셨어. 나는 지금 눈병 걸려.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진짜 물어볼게. 거짓말하지 마 형. 또 주춤거리면서 못 물어볼 거잖아. 저기 물어보. 너무 급하게 가시. 곱등이다. 야, 이거는 귀한가? 아니, 이거는 곱등이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극혐하잖아. 형 잡아봐 형. 그렇지, 연습해. 잡았어? 오 잘한다요. 바로 살려줘. 형 잡겠다. 도마뱀 잡겠어. 톤이 좀 알지. 어, 형 손 다쳤잖아. 오른손이 뭐 다쳤지. 죽여도 돼 어떻게? 아, 형 키워야 되나? 먹는 건 되지 않냐? 어, 키운 거야. 어, 키운 거야. 왜 안 알려줬어? 아, 미안. 너 먹는 줄 알아. 맨날 먹으니까 이 새끼가. 물어볼게네 이제 주호한테. 저기요. 누군데? 혹시 입만 먹었네. 오셨어요? 멀리. 멀리서 보면 고양이 잡는 또라이 같아요. 벽에 붙어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오늘 처음 알아보는 거. 아, 감사합니다. 혹시 도마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막 벽에 붙어.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두 팀한테 물어봤는데 엄청 많이 물어본 거야 이 정도. 오른 김에 올라갔다가 싹 내려가자. 저 뭔데? 카페야 형?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형이 카드를 안 들고 왔어. 가자 씨발. 저 맨날 일하시니까. 물어보자. 우리 사촌 형이 오랜만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걸고 한 게 두 번 하니까 용기가 생겨서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보여?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 도마뱀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차 타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어디서 제보를 받았냐면 저 창문 저기에 매달려 있대. 그래, 다행히 지금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가지고 촬영해도 되겠다. 만약에 저 열려 있으면 촬영 못 하잖아. 근데 얘네가 1층이었고 2층에 있다 그러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저 형 찾았다. 맞아 맞죠, 확실합니다. 잠깐만, 여기 근데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나?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제로 맞습니다. 제 찾던 도망간다.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잠시만. 꼬리 안 잘리.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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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기였지. 새끼야? 새끼야. 좀 작으네. 왜 맞아? 맞아, 맞아. 물려고 하잖아. 물려봐요. 잡았어. 여러분 진짜 잡았습니다. 이게 재패니즈 게코라고 해서 일본에서 목재 같은 거 운반하는 데 타고 들어온 애거든요. 그리고 얘 조그만 게 성깔이 있어가지고 물들하고 나도 빠르진 않네. 생각보다 안 빠르네 진짜. 새끼라 그런가 봐. 엄청 빠른 애들은 빠르대. 성인은? 성체 어덜트는 형 한 손가락 이만해. 와... 뭐 괜찮지? 일단 얘 가져가서 통에 넣으러 가볼게요. 대박이지 대박. 이만해 하는구나. 그래 형의 도움 필요해. 잽싸게 넣어야 된다 형.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개빠르다. 아까 얘가 방심했었네. 꼬리도 다 살아있네. 얘 꼬리 엄청 잘 자르는데 내가 운 좋게 꼬리 쪽 안 건드려서 그래. 그러면은 키우다가 뭐가 잘못 만지면 꼬리 잘라버리나? 잘라버리지. 근데 다시 나. 탈피하면서 서서히 점점 나. 와 여러분 너무 귀엽죠. 얘는 국내에서 번식된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얘네가 산란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산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붙어있었잖아. 도마뱀 부치류. 우리나라 도마뱀은 붙어있는 애들 없어요. 이거 보세요. 빨판이 있어서 크레스티드 게코처럼 붙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토종 애들은 풀숲에서 그냥 기어다녀. 장지뱀 이런 애들. 그래. 오케이 얘네 부치류 때문에 서 있어. 무슨 이거 형 거야? 아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 아니야. 근데 어때 형? 재밌지? 성취감 있지 않아? 몇 초 안 가네. 찾았다. 아 너무 높아요. 제 사이즈 큰데 맞지? 여러분 아무튼 찾았는데 저렇게 올라가잖아요. 엔간하면 먹을 게 있지 않아서 안 내려와요. 한 바퀴 돌고 와보자요.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신기하고 나 진짜 잡을 줄 몰랐어 사실. 반 포기하고 왔던 상태여가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 있네. 저거 아니야 형? 나뭇잎이야? 꼬리 아니야? 잠깐만. 아 나뭇잎이야. 아 찾았다. 어디. 개코 저기 있잖아 형 저기. 오! 저 안에 있지. 이거 열리나? 죄송해요. 오, 깼다. 형, 일로 들어왔어. 아, 열어버려봐. 여기, 일로 들어왔어. 여기, 들어와. 역시. 잡았다. 열로 자 이거는 똑바로 닫아놓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예 문 열지 않고 방충망만 건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와 여러분 얘 물리면 아프겠다. 얘 물리면 아프겠다. 한번 물려봐요. 안 아플 거야. 어때? 귀엽다. 귀여워? 한번 물려봐. 아! 까진 거 아니야? 아 일하다 다친 거구나. 어때? 그렇게 아프진 않은. 아 진짜로? 느낌은 더러워. 얘 꼬리 잘렸다. 그러니까 꼬리 아까 저기서. 아이고 미안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키워서 낫게 해줄게요. 얘 진짜 사이즈 크네. 완전 날 아까 그거에 한 3배 돼요. 잠깐 우리 여기 나가서 봐야겠다. 감사합니다. 어때 형? 나 많이 늘었지? 어릴 때 우리 영배 형이 저한테 매미 잡아주고 막 했거든요 진짜. 인생이 그때 못밥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길들였어요. 봐봐 형. 오 안돼. 근데 얘 성깔이 있대. 야생에 살다 보니까 테임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꼬리가 너무 미안해. 그냥 자를게. 미안해. 다시 재생돼요 여러분. 이거는 얘네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손톱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넣을게. 들어가 뽀뽀리. 아 얘는 아까 거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달라요. 나이스. 잠깐만 쟤 맞지? 오 쟤 맞지요? 찾았어. 형 한번 해봐.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놓쳐도 돼. 아 끝났어. 저 사이에 숨었던. 사이에 숨었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살이 보이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야 이거 어렵다. 형 그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얇은 걸로 쳐보자. 여기를 한번 쑤셔봐. 올라간다. 그쪽으로 하면 올라간다. 더 높게 해야 돼. 어 지금 야 크다. 올라가지 마. 내려보내야 돼. 올라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형. 끝났어. 올라갔어. 쟤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쿨하게 너 놓아준다.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못 잡았잖아. 지금 한 마리도. 그럼 집착했는데, 쟤는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되는 애들. 나도 이제 컨텐츠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포인트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큰 게 있대요. 사실, 여기는 100%예요. 왜 100%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분이 잡아놓으셨습니다. 이래서 100%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크네요. 어디서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퀴벌레인가 싶어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마뱀이어가지고. 원래 그 카페 많이 출몰을 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이것도 제가 스토리를 올렸는데 제보자분이 잡아놔 주셔가지고 이거를 잡아놓고 제 거를 보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귀엽다 키워야지 했는데. 그럼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도방님이 이제 또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잡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드릴까요? 조그만 거 잡아왔는데. 안 키우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박이다. 키우시려고. 예. 먹으려는 거 아니고 이번에는 좀 키우려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도 처음 봬요. 리액션 너무 좋으시네요. 아 에너지 바꿔요. 그 사인 종이 아닌가요? 주세요. 아, 맞아요. 제가 몇 장 해드릴까요? 10장 준비해주세요. 김의 구멍을 연구하십니까? 아 제가 아니고 동생 따로 연구. 아 그래요? 예, 저는 프리킹이라고. 제 사인 필요 없죠? 아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얼굴 모자이크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학폭 이런 거 없으시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성훈아, 모자이크 한 명 해줘. 제일 험악하게 생기신 분 있지? 인감이거든요. 아, 나 장난입니다. 유도 도장을 하고 있는지. 아, 도장 이름 뭔가요? 으라샤샤 유도진. 오, 이름 너무 좋은데요? 으라샤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제일 큰 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배형은 가야 돼요. 아, 내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고, 저는 한 군데 더 갑니다. 또 구독자분의 제보가 받았는데, 그 집 지하주차장에 큰 놈들이 한 두세 마리가 있대. 은혜가 받아줄까? 아니, 나 걔 뒤지는 거겠지. 너무 고생했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곰팡이 여러분, 훈둥이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 놈을 보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사촌들의 영주 알죠? 시장 참숯구이 얘기해도 되나? 저희 그럼, 아버지 그럼. 어머니 또 운영하시는 김해 시장 참숯구이 동상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 또 한진택배 또 프리킹 많은 홍보 또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형님들. 댓글 많이 써주시고. 형님들 프리킹 왜 프리킹. 형 가? 어, 갈게.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제보자 만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 도착했는데, 제보자분들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셋 중에 누가 제보자분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20살입니다. 아, 딱 너무 좋을 때네. 근데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요? 3년째 동거 중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잡아가도 되나요? 됩니다. 근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높이에 있어요? 한 요 정도? 나던데. 그 정도?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봤는데, 네, 한번 보고 나서 없어졌어요? 저기 있다. 오, 저기 있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야, 쉽지 않겠는데? 어, 일로 나오겠다. 잠시만. 5마리 정도 있다 보는데요. 엄청 크네요. 야야야, 롯됐다. 들어갔어요. 아,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지. 아, 그러니까요. 여기에 애들이 계속 있는 거구나. 요 틈에 알도 까가지고 새끼도 다섯 마리. 번식도 하고. 네. 사고 치신 거예요? 그거 400만원짜리인데. 아. 아, 저희 사이에 있는데. 살짝 빼볼까요? 이거. 어, 이거 뺄 수 있을까요? 어, 저희 집이라서. 오. 잡았어요? 네. 잡았다. 자. 예. 이렇게 싸놔가지고 물라고 하거든요. 아삭라삭. 이야, 사이즈 좋네요. 어우, 손가락 봐라. 한번 물려보실래요? 오,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잡았습니다. 혹시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겁나 빠르니까 바로 다니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 나이스. 아. 또 있어요? 이게 작은 거고요. 이게 작은 거라고요? 이게 새끼 정도 되는 거. 어, 그래요? 거라고요. 겁나 큰데 이것도? 한 요 정도 되는 애가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 진짜 크다. 와, 진짜 너무 잡고 싶다 이거. 보일러 이런 데가 따뜻하니까 얘네가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큰 놈 보고 싶다. 오늘 진짜 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네가 컨텐츠 망치는 줄 알았어. 한 명도 못 잡았어요, 오늘?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는데 둘 다 작아가지고 지금 이게 제일 큽니다. 어, 엄마. 아, 부모님 오셨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본인 인사 한번 그래 드려야 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야밤에 실례 죄송합니다. 여기 얼마나 많나요? 엄청 많아요? 우리 도마뱀 수시로 나와요. 아, 이뻐서 난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풀어드릴게요. 아,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잡아먹을까? 세 분이서? 예. 근데 이제 어제 또 잠자리도 드시고 하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컨텐츠는 아쉽게도 키우는 겁니다. 아, 네, 먹는 게 아니에요. 얘네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분발야 친구. 분발야가 잡아먹겠죠. 제보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서 잘 키우다가 일 받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은 제보자분들 덕에 도마뱀을 좀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사실 조그만한 애들을 같이 키우게 되면은 잡아먹힐 확률도 있습니다. 애들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작은 건 일단 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좋은 포인트로 가서 방생하러 바로 가볼게요. 레츠고. 오늘 만나 제보자분들 진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빌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실물이 낫죠? 죄송해요. 자, 여러분 풀어주기 전에 오늘 잡아온 개코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끼 처음에 잡은 애, 그리고 좀 전에 잡은 애, 자, 그리고 요 녀석 선물 받은 애. 자, 근데 보면은 꼬리 밑에 롱롱 이렇게 두 개 보이잖아요. 이게 루랄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컷이에요. 얘는 지금 암컷 같거든요. 왜냐면 볼록볼록 이렇게 없어가지고. 하, 모르겠습니다. 수컷 같기도 하고. 자, 얘 한번 볼게요. 꼬리 잘리네. 얘가 암컷이네. 그러면은 요 세 마리 큰 것만 가져가고 요 작은 거 있죠,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생하기 좋은 곳으로 와서 여기서 바로 놔주면 되거든요. 야, 가라. 여기 밑에 가로등이거든. 맛있는 거 먹어. 가서 가. 그래 가. 나중에 나 잡히지 마. 내가 먹는 컨텐츠 하면 넌 뒤지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요 세 마리 들고 집으로 가서 바로 사육장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래조 도마뱀을 잡아왔습니다.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들이 벽을 너무 잘 타는 부치류 도마뱀이기 때문에, 심지어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걸 열었다가 여기서 탈출하면은 좋지. 왜? 동남아에서 자는 느낌. 은혜가 동남아 레티시가 있어가지고 동남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마리 꺼낼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이쪽 벽을 못 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잡는 과정에서 좀 꼬리가 잘려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녀석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 이거 봐봐. 오, 엄청 빠르지? 오.
야야야 붙었다 방금. 어. 예예 빨리 잡았어. 보이지 은혜야 입 벌리는 거. 오. 봐봐. 아 기분 나빠. 아 흥분이 아프네. 하지마. 야 얼굴에 방금 힘든 거 봤어? 아. 이게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살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자잘한 입들이 있어서. 냄새는 아, 혹시 먹으려고? 아니 혹시 얘네가 몸에서 막 악취를 뽑는 그런 동물들도 많잖아. 그래서 혹시나 했어. 자 여러분 이 녀석이 바로 제피네즈 개코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은 이 녀석을 무조건 보셨을 거야.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하우스 개코라고 합니다. 왜 하우스 개코냐? 집 안에 보통 들어와서 애들이 벽 천장이나 이런 데 붙어 있거든요. 그런 하우스 개코들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지금 하우스 개코라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얘의 이름은 제피네즈 개코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에서 부산 항구를 통해 들어온 애들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여러분 이 녀석은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꽤 길어. 근데 엄청 길진 않아. 이만한 강아지들이 15년 사는데 얘는 몇 년 살까? 크기 치고 한 번에 맞추면 에르메스. 5년? 축하해. 에르메스요? 5년 삽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다 있지 않아. 부산항 근처에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부산에 사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산에 있어요? 라는 댓글을 한 사람도 엄청 많고 엄청나게 보기 쉬운 종류는 아닌데 포인트에 가면은 부산에 종종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잡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동물 아니고 키워도 돼요. 사실은 먹어도 돼요 얘를. 나도 정말 이 컨텐츠를 시작할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 얘를 먹는 게 좋을까 키우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요 정도 사이즈는 그래도 은혜가 좀 귀엽기도 하고 허락해주지 않을까 해서 키우는 거를 물어봤는데 물어봤다고? 잡고 물어봤어요. 은혜야 나 도마뱀 잡아줘 키울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도마뱀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내가 헐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키울 거야 해서 내가 그나마 그래 이렇게 한 거지. 고마워. 니 먹을 거라고 했어요. 다랑이들 꺼내볼게요 이제. 똥이 왜 이렇게 커? 똥이 애 크기에 비해서 거의 장기 하나를 배출하는 느낌이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똥에서 딱히 냄새가 나는 건 키우실 분 계신가요? 그냥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마리를 키울 건데 요 녀석만 암컷이야. 이게 사실 암컷 두 마리에 수컷 한 마리면 더 번식도 쉽고 한데 어쩌다가 수컷 두 마리에 암컷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암컷 수컷 한 사육장에 키우고 수컷은 일단 따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 한 마리 꺼내서 잡아볼게요. 잡았어. 이야 이 성깔 봐라 이 새끼 이거 막 악어 같아. 잠깐만 미안해 애 좀 아픈데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게 여러분 파충류는 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제가 이따가 키우는 생물들 싹 다 보여드릴 건데 붐바야도 주인을 인식하지 못해요. 다만 먹이를 주러 오는구나는 알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육장 세팅을 해볼 건데 자 이 암컷도 여기다가 일단 같이 합방을 시킬게요. 일로 와 이래 애기야. 룽가룽가 해라. 자 일단 혼자 사는 녀석을 위한 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크라고 해서 이마트나 이런 데 수족관 코너 가셔도 요새는 이렇게 대중화가 돼가지고 팝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구조물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은 여기는 파충류 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게도 이 개코를 잡을지 안 잡을지도 확신도 없는 상태로 부산에 가자마자 파충류 샵에 먼저 갔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저는 개코를 아직 잡지도 않았는데 용품을 좀 사러 왔습니다. 못 잡으면 용품 당근 내놓게요. 여기 바크 조금만 그냥 깔고 네네 깔아가지고 크레랑 비슷한 환경으로 네네네. 하면 되는 거죠? 거의 저는 같이 키우거든요. 얘도 잡으신 건가요? 요거는 다른 사람이 습득해가지고 그렇구나. 이 통이 좀 작으니까 여기에 채집을 하시고 이쪽에서 세우좀 하시다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 잘하면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아 크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래도 뭐 음료수나 이런 거라도 사올 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 오면 자주 들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마일게코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알아봐 라온이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요새는 이렇게 나와 은혜야. 여기 아예 걸릴 수 있게끔 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거는 여러분 애기 낳고 촬영하기 개빡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코르크를 넣어주는 게 얘네가 탈피를 할 때 이런 날카로운 거에 지나가면서 탈피 껍질이 벗겨져야 탈피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는 겁니다. 플러스 은신처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대한 구조물을 많이 잡을 수 있게 가짜 덩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빼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심플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녀석들이 습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분무기를 살짝 둘러놔줄게요. 또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다 습이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구독자분이 직접 잡아다가 주신 거야 은혜야. 근데 친동생분이랑 친동생분의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오셨거든. 세 분 이름이 다 민자셔. 그래서 얘 이름을 지어주셨어. 뭘 것 같아? 민...팡이. 맞아 그러세요 역시. 저희 애들 이름이 다 단순하잖아요. 시클리드라서 시팡이. 얘는 그래서 민팡이. 이 민팡이는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오오오 오린 것 같아. 무더워. 진짜 무더워 똑같네. 이제는 놓칠 일 없어. 한다.
와 진짜 스피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안에 이 틈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얘네가 이렇게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은 기어나와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5년을 길러도 돼요. 바닥재들만 갈아주면 되고 굉장히 키우기 쉽죠. 그래서 실제로 파충류 샵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잡아가지고 막 팔진 마시고, 왜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로운 애들이에요. 모기 같은 것도 잡아먹어주고 파리도 잡아먹어주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말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세팅 하나 끝. 자 이제 붕가붕가 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크를 이렇게 깔아줘요. 너무 두껍게 깔 필요 없어요. 요 정도 얇기로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은신할 곳이 필요합니다. 은신할 곳 사실 두 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럼 얘네들이 롱가롱가를 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은신처는 좀 큰 거 하나 여기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요런 거 자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은 꽉 차있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사실 크롱이 키울 때 샀는데 잘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잘라서 써보겠습니다. 라 싹 사무라이 어때? 괜찮은 거 같아? 몰라 아무데서나 사르라고. 정이 아예 없구나 너는. 야 얘 벌써 키스한다. 야야야야야 야, 얘 올라탔는데 아유 벌써 끝났대요. 나랑 비슷한. 라온아 너 왜 웃고 있어? 라온이 웃고 있어? 너 임마 이런 거 보면서 벌써부터 웃으면 안 돼 임마. 그럼 내가 안 된다고. 알면 발가락 구부려. 잘했어.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분무기를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 자 이제 넣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우와 씨, 얘 잡으려는데 옆에 웬 이상한 놈이 혼자 지워져 게리랄이야. 참고 여러분 크레인은 점프라고 하는데 얘네는 점프예요 얘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세 마리의 개코 파충류를 키우게 되는데 지금 먹이를 줘도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후에 먹이를 주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방에 갖다 놓을 건데 아주 오랜만이죠. 애들 전부 다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은혜야. 얘 잡은 지 거의 2년 가까이 됐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오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픽픽이. 픽픽이도 정말 잘 크고 있는데 원래 수컷 같으면은 이 픽픽이가 지금 두 배 정도는 커져야 되는데 암컷 같습니다. 왜냐면 잘 먹는데 정말 안 자라요. 라온이 구경시켜주지. 야 라온아 여기 머리 넣어. 야야야야 자 우리 붐바야. 붐바야는 야 오랜만에 곰팡이분들 보니까 인사 함 시계 박자. 자 붐바야 안녕하세요 잘했어 먹어. 그래 얘도 여자야. 만약에 남자애였으면 이 크기 두 배 거의 됐어야 되는데 얘도 크기가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성체거든요. 거의 3년 키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크롱이 호롱이 있는데 지금 발전기라 그런지 숨어있고 입질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물만 조금 뿌려줄게요. 발전기나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얘는 웃긴 게 뭐냐면은 카메라만 들이밀면은 밥을 안 먹어요. 원래는 여기 와가지고 엄청 받아먹는 애거든요. 자 뿌려줄게요. 이상하게 카메라 들이밀면 좀 무섭나 봐요. 이거 봐 아예 안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2년을 쳐 살았어. 다음 우리 보스모 거북이 동상까지 만든 아오. 참고로 지금은 늑대 거북이 생태 교란종이 돼가지고 제가 이 녀석을 자연산 거북이를 너무 잡고 싶어서 아야야야야 잠깐만 핀셋 먹지 마. 놔라. 그래 잘했어. 어이구야. 제가 그 자연산을 잡으려고 사실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혹시 늑대거북 자연에서 보시 제보 있으면은 인스타그램 DM이나 메일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잘 먹는구나. 참고로 저는 얘네가 생태 교란종이 되고 나서 허가를 받고 키우고 있는 겁니다. 허가서도 있고 그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우와 이거 붐바야 두 마리 더 줄게. 두 마리 짬처리해라. 여기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손을 갖다 대면은 안 물어요. 보세요. 물면 어떡해? 오씨 야야 또 물겠다. 안 물었잖아. 너 제발 물지마. 안 물었잖아 원래. 피나 나 물려봤잖아. 은혜 옛날에 물렸었어요. 아니야 이제 알아 이거 안 물어. 에휴 자식. 근데 진짜 너 개찌질 같아. 그래 잘했어. 아직까지 내 손을 물면 안 되는 걸 아는구나. 자 여러분 이제 한 이틀 뒤에 잡아놓은 재패니즈 개코들 밥 먹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키우기 이틀 차인데 지금 밤이거든요. 어우 들어갔다. 얘네가 밤에 잠깐 나와서 활동을 하고 불을 켜면 바로 또 숨습니다. 내일이 이제 3일 차인데 내일 밥 먹는 거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드디어 3일째가 됐습니다. 은신처를 빼뒀어요. 왜냐면 조금만 들려고만 해도 바로 튀어나와서 막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빼놨고 이 조그만한 미로암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먹여보도록 할 건데 99%의 확률로 안 먹을 거예요. 얘네는 자연에서 평생을 살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거 여기 앞에다가 미로암을 한번 떨궈볼게요. 자 요 미로암을 안 먹죠. 한 마리 더. 아예 먹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진짜 겁이 많은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밤에 지들이 알아서 나와서 사냥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먹을 때는 핸드피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잡아서 먹이는 거죠. 요 녀석을 손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화가 엄청 났어요. 요때 핸드피딩을 하면 돼요. 입 벌려 그렇지. 그래 먹어
먹어 먹어.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여러분 이게 핸드피딩입니다. 얘네가 거식증에 걸리거나 밥을 먹지 않을 때 살리려고 하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먹이는 거는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맛을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야생에서 이 미럼 거저리 종류를 먹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응을 시켜주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먹던데. 자, 길들이기 완성. 보셨죠? 이 상태로 사육통에 넣어놓으면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잠깐 들어가 있어. 그래. 먹어, 먹어. 어, 뭐야? 입에 쏠궜어. 아, 이게 안 먹네. 아깝습니다. 적응 기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애 한번 먹여볼게요. 얘네 여기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어, 그 두 마리가 같이 있었어요. 얘네도 분명히 안 먹을 텐데 지금 벌써 튀고 있거든요. 어, 뭐야? 암컷은 여기 붙어 있구나. 잘 지내서 잘 분가분가하고. 여러분 그래서 얘네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메뚜기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야생 메뚜기를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메뚜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한번 잡아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은혜랑 오랜만에 같이 왔어요. 라온이는? 어, 깜짝이야. 라온이 저기 길가에 놓고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라온이는 러머인에 잠깐 맡겼습니다. 여기서 이런 걸로 나락을 보네. 아, 요 정도도 클 텐데. 여기 잡았거든요. 얘도 지금 봤을 때 먹기에 엄청 클 것 같죠. 일단 한번 챙겨 먹을게요. 일단 잡았다. 요 정도면 돼요. 섬서구 메뚜기. 은혜야, 얘 잡아줘. 잡아 네가. 얘 네가 잡아줘. 아 못 잡나. 알지 이제 얘. 걔 잘 잡네. 요거는 뭐? 영컷? 어 아니야. 어. 아, 좀 크긴 한데 같은 종류 하거든요. 얘 한번 가져가 볼게요. 저렇게 세 마리 가져가서 제 개코한테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접을게요. 얘네가 나와 있을 때. 라상라상. 밤이 되었습니다. 오, 나와 있다. 얘 한 마리 나와 있죠. 지금 암컷 한 마리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네. 오, 그래. 잘 붙어 있구나. 어?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리발레키들. 이제 여기에다가 메뚜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불 켜고 넣을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할 것 같아요. 플라이어 가래. 앞에 있는 녀석한테 먼저 줘볼게요. 오, 아니야. 도망가지 마. 너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너 살아. 일단 지금 넣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안에 지금 숨어 있을 거예요. 넣을게요. 들어가라. 오, 여기가 박힌 줄 알고 나오려고 하는 게 신기하네. 니칠레끼야. 그만 나오고 들어가. 자, 안에 넣었습니다. 아, 얘는 좀 큰데 얘는 못 먹을 것 같죠? 얘는 제가 생각해도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야, 아오야 먹어라. 아니 니 턱에 있잖아. 그렇지 봐. 아이, 왜 못 봐? 야, 나를 물면 안 되지. 네가 수장시켰다 메뚜기. 네 턱에 붙어있을 거야. 나중에 찾아먹어. 이 녀석의 이 메뚜기가 내일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라삭라삭. 어, 그래 먹었구나. 입에 쳐 물고 있네. 그래 내일 보자 너도. 개 못생겼다 리발. 자,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일단 단독 사용 하늘에끼는 지금 밑에 숨어있거든요. 그리고 메뚜기는 아쉽게도 아직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마리 사는 곳. 여기는 메뚜기를 두 마리 넣었었는데, 자 일단 저기 한 마리 메뚜기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도 여기 살면서 곳에 이렇게 탈피한 거 보세요 여러분. 저게 탈피 껍질이거든요. 어쨌든 잘 적응하고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어? 메뚜기 한 마리 어디 갔어? 큰 애 한 마리 넣었었는데? 어? 먹었나봐요. 야, 이 메뚜기 큰 거 한 마리 먹었구나. 근데 배가 잘록하는데. 아하. 아, 제가 어제 그 메뚜기 아오한테 줬죠. 령신. 저것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라온이 키우면서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저 녀석들이 지금 한 마리도 안 먹은 거네. 리발. 빵이요.